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성장세입니다. CJ제일제당이고요. 키움증권의 리포트네요. CJ제일제당 4분기 실적이 나왔죠.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키움증권은요,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일회성 성과급 영향을 제외하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그래도 대체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글로벌 식품 중심의 확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이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난해 매출을 보면 사상 최대다, 지금 15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게 우선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예. 어찌 됐든 뭐 전년 대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거의 뭐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에도 이런 좀 좋은 흐름을 많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딱 4분기만 이제 좀 안 좋았거든요. 한 45% 정도 이제 좀 하회를 했던 상황인데 그렇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이제 주요 제품 품에 대한 어떤 판가 인상에 따른 이제 마진 차익과 또 이제 글로벌 이제 식품 매출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상회를 했다라는 점을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기업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가 아니고요, 이제 성과급을 많이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보다 이제 나아지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 이제 고성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비고 만두의 매출이 이제 20년 대비 이제 작년 매출이 약 3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 27%가량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두에 대한 입점률 역시도 2020년에 한 54% 정도에 불과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1%가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또 65%까지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슈안스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그로서리 채널이 좀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료품 채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0% 가량, 네, 3배 가량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입점돼 있는 뭐 비비고라든지 이제 기타 제품들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두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만두가 가장 유명하지만 네, 뭐 치킨이라든지 뭐 이제 가공식품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 대비했을 때 한 2억 달러 정도 이제 상향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냉동식품 역시도 2020년도에 한 8%대인데 지금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4% 정도로 한 4배 정도가량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또 이제 실적 개선이 더 기대가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가 조금 많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좀 낮아진 상황인데 이제 목표가가 53만 원대로 지금 하향이 된 상황인데 일단 식품 쪽 이외에 이제 FNC 쪽과 좀 바이오 쪽의 영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베트남 돈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단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수익성 역기저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재 지금 FNC 업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점을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이제 베트남 돈가와 이런 이제 사료 가격의 어떤 정가력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좀 회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바이오 쪽에서도 뭐 원가비라든지 물류비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핵산 시황에 대한 회복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좀 상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와 FNC 쪽은 그냥 또이또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식품 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사실 바이오나 FNC 쪽 때문에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좀 많이 하향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글로벌 식품에 대한 어떤 중심의 확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좀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PER 7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10배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식품 성장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올해나 이제 내년까지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담아가기 좋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률도 굉장히 좀 적었던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좀 자리가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겠고요. 지금 36만 1천 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현재 최저점까지 33만 2천 원대까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53만 원은 좀 너무 머나먼 얘기 같아서 제가 볼 때 한 4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좀 보고 네,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이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한 28%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결국 식품과 바이오 쪽에서 견고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실적 개선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또 53만 원으로 낮췄어요. 58만 원에서 9%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올해 투자 계획이 늘어나서 부채가 좀 증가했다. 이런 또 분석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이나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어나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액도 중요하겠지만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부분인데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채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됐더라면은 이게 지금 목표가를 하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도 주가 수준이 낮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매수 의견도 바꾸기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 의견은 여전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존보다 내려야 된다라는 거지 종목이 뭐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